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키움 모닝노트입니다.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서 팀장은 좀 일찍 출근하시잖아요. 네. 그때 나올 때 날씨 상황 어땠어요?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요. 네. 근데 이제 한참 글 쓰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그래요? 무서워가지고 창문을 닫았거든요. 근데 갑자기 창문이 펑 열릴 정도로 바람이 셌었어요. 많이 불었구나. 우리는 잠든 사이에 그렇네요. 당신이 잠든 사이에 너는 일을 하고 그렇죠. 그렇네요. 자, 그 간밤에 끝난 미국 시장에 이제 뭐 종목들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세일즈포스 이야기가 제일 저기 헤드라인 나온 경우가 있더라고요. 기술주 전반으로 다 많이 또 오르긴 올랐어요. 보면요. 네. 세일즈포스가 실적이 잘 나왔고요. 그리고 그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라는 데가 있어요. 이거. 네, 얘네도 실적이 잘 나왔고 특히 그 안에 보면 클라우딩 관련된 이제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세일즈포스도 그 관련된 회사거든요. 이제 그러면서 같이 동반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소프트웨어도 영향 주니까 네. 뭐 서비스나우라든지 어도비 이런 것들이 튀었고요. 자, 클라우드 서비스가 올라가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도 올라가줘야죠. 그렇겠네요. 이렇게. 그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도 그렇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전날부터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는데 전자상거래 쪽에 매출을 좀 더 집중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8% 폭등을 했고요. 그다음에 로쿠라고 있어요. 이게 그 스트리밍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활성 계정들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좀 증가하고 있고 고객당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됐거든요.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이 뛰었고 디즈니, 콘퀘스트 다 같이 뛰었죠. 자, 이 종목들의 특징. 거기다 또 니오 같은 경우도 있었거든요. 니오도 있었는데 니오 같은 경우도 그 전날 UBS가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한 데 이어서 오늘은 또 이제 모건스탠리가 투자 의견이랑 목표주가 상향 조정하거든요. 그러면서 급등을 했고 그것 때문에 테슬라 또 같이 뛰고 그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다 빠져요. 이렇게.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올라갔냐면 이걸 따져놓고 보면 시장 자체는 올라가는 놈들만 올라갔다. 그게 뭐냐면 모멘텀 주식들. 그죠? 이 모멘텀 주식들이라고 하는 거는 모멘텀 투자가 있잖아요. 우리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것들만 따라가는 그 투자가 지금 이제 그 크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제 장 초반부터 이제 올라가는 것들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게 강세를 좀 보인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머지 것들은 경기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도 높아졌었고 남중국해에서? 네. 근데 이제 그게 그저께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 어저께는 중국이 이제 그 비행 금지 구역에 미사일 두 발 발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중에 그 미국이 이제 중국 기업이라든지 기업 그 개인들한테 제재를 또 가해버리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. 그 아무튼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시장은 그 모멘텀 주식들 위주로만 올라갑니다. 쭉 올라갔죠. 이때 빠지죠. 이때는 아마 그 제재 그 발표한다는 말 때문에 빠졌고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 이때는 이유 없습니다. 갑자기 툭툭툭툭 빠지는데 다른 것들은 별로 안 빠지는데 모멘텀 주식들이 있잖아요. 그쪽 위주로 해서 뭐 1%에서 0.5% 많이 올라간 애들은 한 2%씩 3%씩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차익 욕구들이 좀 높아지면서 장중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돼요. 결국은 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비슷한 형 맞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오늘 뭐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뭐 좋은 쪽만 올라가주는 그런 장세. 어제 러셀 2000 지수 마이너스 0.7%면 네. 보통 우리나라 지수하고 러셀 2000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같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. 거기다 또 어제도 그랬잖아요. 그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오늘 뭐 400명도 넘을 수 있다라는 네. 뭐 소식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러다 보면 뭐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죠. 이럴 때 뭐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주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. 허리케인이 지금 그
이력이. 예, 뭐 이름도 예쁘던데 허리케인. 로나. 로라. 예. 근데 이제 그 허리케인이 원래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가서 먼저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네. 이제 열대성 폭풍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미 저쪽 뉴욕 쪽으로 올라가 있고요. 이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어요. 카테르 그 4단계로 올라갔거든요. 네네. 그러면서 그 폭풍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냐면 멕시코만. 특히 이제 그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 자리가 그 시추 시설이 모여 있는 네. 곳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거기를 지나가지고 좀 더 가면 이제 정유 시설들이 있어서 시추 시설이 멈추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니까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요인이긴 한데 좀 더 지나가서 정유 시설을 멈추게 만들면 재고가 높아 많아져요. 정유 시설로 이제 원유가 들어와서 거기서 가솔린이나 정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. 쌓이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재고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 때문에 국제 효과가 더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 또 하나가 이게 또 가다 보면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 하잖아요. 그렇죠. 약 50만 명이 대피를 하는데 그 대피소라는 데가 딱 모여 있는 데잖아요. 코로나가 또. 그래서 이제 특히나 텍사스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적으로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게 좀 더 확산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그 WHO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니 WHO래 저기 뭐냐 미국 이제 보건당국이나 이런 데서는 네. 그런데 가지 말고 호텔로 가라. 돈은 그러게요.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쌀 없으면 빵 먹으라는 것 같네. 그게 이제 그건 거죠.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슈라는 게 빈부 차이별로 이제 막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위기가 오면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일이 오는 거죠. 시장 상승에 대해서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회장이 그 물가 목표 평균 물가제 그거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반영이 됐다고 그걸 그냥 하던데. 그냥 그 반영돼 있다고 보면 돼요. 시장에서는 지난번에 FOMC 의사록 공개에서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하지 않았었고 YCC는 뭐 좀 뒤로 연기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했었는데 세인트루시스 여는 총재가 이제 에서 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매파 성향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나는 그 인플레이율이 2%가 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. 이게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2%가 넘어도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평균 인플레이율을 시사하는 발언이다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결국은 뭐 그 얘기는 저 금리를 웬만하면 안 올리겠다는 올리지 않겠다. 네.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. 맞아요. 예. 그럼 그런 얘기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나와도 뭐 그런 얘기 안 나오면 원래 마음대로 안 올리는 거죠.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그 기대가 반영이 돼 있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반영이 기대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번에 그것뿐만 아니라 파월 연준의장이 통화 정책의 내용 자체를 좀 많이 바꿀 것이다라는 그 골드만삭스라든지 많은 투자 회사들이 그런 식의 언급들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내용 때문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. 지수 자체가. 거기다가 근데 이제 문제는 에서 조지가 에서 조지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그런데 금융시장 안정돼 있지? 그다음에 신용도 안정돼 있지? 네. 그러면 추가 부양책 서두르지 마라. 이게 매파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언급을 하죠. 근데 이제 토마스 바킨 그 총재 같은 경우도 비슷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는데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. 파월 연준의 발언처럼.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재정 정책을 확대해라. 정부 이게 그 앨런 의장도 그랬고 대부분의 지금 현재 그 계속적으로 전 앨런 의장이라든지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.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대해라. 이걸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. 맨날 매년 재정 절벽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. 돈 이슈야죠. 그러게 말입니다. 아무튼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움직였고요. 일단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까가 가장 관건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그
그런 내용이 안 나오면 지난번 시장 변동성 확대했던 것처럼 큰 폭의 움직임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. 근데 이제 오늘 문제는 이런 요인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 금통위 있잖아요. 근데 이주열 총재가 지난번에 그 국회에 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. 그 큰 폭의 하향 조정을 할 거다. 그래서 뭐 마이너스 성장 한 1%로 줄일 것이다라는 그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건한 통화 정책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몇 가지 좀 정치적인 문제를 좀 그 짚어보면 저기 그 저 그 이번엔 플레이크네요. 블레이크. 새 아들 앞에서 총격을 당했다. 네네. 그리고 이제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.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저기 그 블레이드 사건이 있어가지고 플로이드 사건이 있어가지고 조금 좀 저기 그 이제 그 트럼프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또 확산이 돼버리면 플로이드 사태 때문에 사실은 그 지지율이 확 빠졌거든요. 그랬는데 이 사태가 또 커질 수가 있으니까 연방군을 거기 바로 또 오늘 그러니까 입 닫고 있다가 또 군대 얘기를 군대 이제 바로 파견을 해버렸잖아요. 파병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확산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봐야죠. 오늘 또 그 민주당 공화당 그 전당대회가 또 있는 상황이기 네네. 때문에 거기에서 또 트럼프가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전당대회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? 오늘. 오늘이요? 네. 원래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원래 우리 저 콘서트를 해도 조용필이 제일 나중에 나오잖아요. 트럼프도 저기 자기가 뭐 대선 후보 지명 받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뭐 첫날부터 나와가지고 첫날 했고 오늘 또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모더나 또 얘기 있던데. 모더나는 그 20여 명의 이제 청장년 아니 노년층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 다 됐다. 뭐 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6% 넘게 상승을 했던 사실도 좀 있어요. 근데 그 20명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숫자인가요? 20명이면 정규분포가 안 나오죠. 이때 되잖아요. 있다니까 있는 거겠죠. 네.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? 맞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.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이제 어떻게? 그래서 이제 일단은 쏠림 현상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. 어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 그 소식에 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이게 3단계로 가게 되면 그 일단은 사회가 멈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죠. 그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니까. 지금 우리 저기 그 중대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만약에 3단계를 가게 되면은 이동 제한을 제외하고는 다 묶일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거죠 뭐. 맞아요. 거기다 이동...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필수 인원 빼놓고는 전부 다 재택근무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한테도 이제 권고하는 정도. 그러면은 아마 금융권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죠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상황은 오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 경제적으로 너무 그 경제는 되게 크죠. 그리고 또 그 충격을 받는 게 소시민들이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셧다운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단행을 하면서 주가 지수를 폭락시켰지만 거기에는 대처가 없었거든요. 맞아요.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막 대처를 막 하고 나서 요즘에 좀 경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게 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한번 하나투어 저기 그 매출 그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. 뭐 1,000억대의 매출이 92억으로 줄어들고 이게 그 하나투어의 문제만 아니란 말이에요. 뭐 일단 저기 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답답하네요. 네, 그렇죠. 거기다가 이제 뭐 우리 그 커피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은퇴하셔서 이제 그거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.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다시 셧다운 하기로 너무 경제적인 피해가 그렇죠. 너무 크니까 이걸 가지고 일단은 돈을 좀 많이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경제적 충격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걸 단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당장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3단계로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2단계 있지 않습니까? 이거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죠. 그래서 오늘
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,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400명도 넘을 것이다라는 루머들이 좀 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뭐 지금은 마스크 잘 쓰는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지난번에 그 스타벅스 사례 같은 경우는 해외 언론에 소개됐어요.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.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걸렸다는 것 때문에 마스크의 효율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됐었거든요.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서 팀장도 저기 그 이 고위험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니까 저기 그 일단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마스크 착용하고 나가주시면 첫 팀장을 위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. 감사합니다. 예. 네, 고맙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네. 선물옵션 거래왕 이벤트 참여하고 총상금 1,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. 매주 거래량 1위에서 10위, 총 4주간 시상. 월간 1위에서 3위, 상품별 시상합니다.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